자, 그러면 오늘 신규 종목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신규 종목은 넣고 바로 칠판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램 테크놀로지 현재가 7,400원에서 바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램 테크놀로지,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반도체 소재 쪽입니다. 식각.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극일 관련주로도 묶여 있고 최근에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부장 펀드 이번에 뭐 뉴딜 펀드 조성과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그러면 칠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먼저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많이 유명한 종목이고. 하지만 좀 시가총이 좀 작아요. 그 부분은 좀 특징인데, 시가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동사는 이번에 이제 박리 이쪽인데, 이 소재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 반도체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또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 현재 업황 변화에 힘입어서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공장을 또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공장에 지금 평수는 7,200평, 그리고 한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이번에 공장을 착공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생산량이 지금 현재 기존의 생산량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5배에서 많으면 7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일 때 내년을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고점을 찍고 그 차트상으로도 바닥에서 다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 한번 정도 붙어준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램 테크놀로지 한번 또 극일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패스하고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극일 관련으로 많이 갔었긴 네네네. 한데 최근 들어서 자리를 보거나 하면 네. 이게 그때 테마주로 갔던 거하고는 달리 좀 실적이 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봤는데 앞으로 어차피 그 경기 관련 반도체 경기도 좋아지고 경기가 좀 한 2년 좋을 텐데 네. 사실 램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극일 관련 주로 부각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쟁력이 대단한 줄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네네네.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성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반도체 관계가 좋아지면 네. 실적에 대한 전망도 지금 과거의 렌터콜을 잊어라. 이제부터는 다른 회사가 되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뭐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우선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네. 일단 그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네. 공급의 문제인데 네. 우선 생산량이 뭐 적게는 5배, 많게는 7배까지 네. 늘어난다는 부분 자체가 실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네. 어떤 그 기존의 투자를 같이 진행하면서 나오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면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공장 가동으로 인한 실적의 폭발적인 증가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가총액이 뭐 1,000억을 왔다 갔다 하는 네. 아주 스몰캡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실적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000억이 못 넘는 종목들은 사실 리포트도 잘 안 나와요. 네. 그만큼 좀 기관이나 외국인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데 앞으로 실적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시총도 기존의 캐파가 늘어나게 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번 질문 한번 또 받아볼게요. 저도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금 동사는 이제 한일 관계로서 네.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아베 총리의 후임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이 포스트 아베라고 또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총리가 바뀌면 한일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선은 그 거의 뭐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거 이제 현이죠. 현 아베 총리 지금 시절에 관방 장관을 지냈던 스가 요시데라는 이 인물이 이번에 이제 후임으로 유력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했던 좀 발언을 보면은 지금 그 TV에 출연해서 상당히 좀 그 과거에 했던 발언만 보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를 좀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독립을 하셨던 분들을 테러리스트로 굉장히 좀 극우적인 발언도 사실 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아베 총리 밑에 있었던 어떤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정부와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 본인 생각이 아닌데 또 잘 보이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TV 출연하는 것도 좋아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속이 다르다면은 이제 뭐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일단은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총리가 되면은 완전히 또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어떤 포지션을 봤을 때는 사실 아베 총리 시절의 한일 관계보다 굉장히 극적으로 뭐 달라지거나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상 또 굉장히 좀 강한 네네네 좋습니다. 아 보니까 이 회사가 스몰 캡으로서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시가총액이 800억 대거든요. 네. 그리고 보니까 그 3분기에 지금 순이익이 무려 191%가 증가를 했더군요. 네. 그렇다면 순이익도 19억인데 그렇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그 80억대만 된다면 굉장히 싸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좋던 그 납품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국내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어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룹들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과 그다음에 또 OLED 디스플레이 쪽의 사업에도 지금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 성장 쪽으로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좀 캐파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방 산업이 당연히 잘 돼야 지금 테크놀로지도 잘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실적의 성장성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지금 뭐 실적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저렴한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램 테크놀로지 자 목표가는 제가 좀 그 높게 좀 잡을게요. 그래서 8,500원 일단은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6,9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